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등기법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등기와 관련된 1장과 2장에서는 시험 문제가 뭐 한 문제 정도 나오는 정도예요. 한 문제가 뭐 안 나오기도 하고 어쩌다가 한 문제 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정도니까. 그리고 뭐 1장에 있는 내용, 1, 2장에 있는 내용은 등기 효력과 유효 요건 이런 것들은 그 민법과 겹치는 내용이고, 2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등기 부와 관련된 뭐 등기부, 등기부 부속 서류, 등기 기록 부속 서류 해서 그 장부와 관한 내용들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96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 절차 총론해가지고 본격적인 이제 등기 절차를 다룹니다. 자,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그 실체관계, 민법에서 정해지는 실체관계 부합해야 되고, 또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절차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등기 절차를 봅니다. 근데 3장, 4장, 5장이 다 이제 등기 절차에 관한 내용인데요. 본격적인 개별 등기에 따른 등기 절차는 4장, 5장에 나와요. 그래서 4장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유예 권리에 관한 등기, 여기에 대한 이제 기입 등기 절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그 기입 등기가 실체 관계에 불일치했을 때 일치시키는 변경, 경정 등기 등이 나오고, 전국 등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그리고 마지막에 뭐 촉탁 등기, 구분 건물 등기, 이렇게 개별적인 등기 절차는 4장부터 나오고요. 근데 4장부터 나오기에 본격적인 개별적인 절차를 다루는데, 3장에서는요, 이제 그 등기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공통적인 내용. 근데 3장에서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는요,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복잡하고 가장 서류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절차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4장, 5장에 있는 개별 등기 절차를 할 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다른 점들만 다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커다란 등기 절차를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96페이지 보시면 이제 제1절에서 등기에 이제 신청 나오죠. 등기 신청. 잠깐요. 이게 왜 뭐가 좀 안 되고 있네요. 이게 네, 이제 되네요. 자, 등기 신청해서요. 이제 등기를 이제 신청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등기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신청주의 원칙이 나오죠.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 즉 외부적으로 요구를 해야만이 등기를 하는 것이지 등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때 신청을 할 때 당사자들이 등기를, 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 언제 신청할지는 자유인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을 때 아무데나 신청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강제 신청이라는 것은 신청 의무가 있는 경우예요. 자,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표제부 등기의 신청 의무만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법에서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따로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표제부의 등기만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표제부에 하는 등기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죠. 뭐 지목 변경 등기 이런 게 되겠죠. 또 하나가 이제 멸실 등기죠. 물건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는 멸실 등기가 표제부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등기는 신청 의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변경된 때로부터 이제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제부 등기 신청 의무 기간은 1개월인 거죠. 먼저 지목 같은 경우에는 대장이 먼저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장이 이제 변경이 되면 그때로부터 이제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멸실 등기도 멸실이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보겠지만 이건 등기법 뒤에서 다시 또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면 돼요.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건물, 우리 책에는 없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도 멸실 등기를 해서 등기부를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1개월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런 건물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예,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어차피 우리 뒤에서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든지 멸실 등기를 할 때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권리 등기가 있죠. 권리. 그러니까 소유권,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신청 의무가 있는데요.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이제 특별조치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이것은, 중간생략 등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중간생략 등기 억제.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억제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을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소유권이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X 물건을 이전하려고 해요. 그럼 이때 을이라는 사람의 이전 등기가 이제 가능한 때가 오겠죠. 매매 같은 경우는 잔금을 모두 지급한 때, 즉 반대급부행이 완료된 때, 또는 편무계약 같은 경우는 증여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그 효력이 발생한 때, 효력이 발생한 때라는 건 결국 을이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 때예요. 그럼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하면은 빨리 이전 등기를 신청을 해야지 이전 등기 하고 있지 않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매해 가지고 중간생략 등기 하려고 이어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억제를 위해서요, 우리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법이 없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도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소유권 이전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쌍무계약, 대표적인 게 매매가 되겠죠.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다는 것은 반대급부행이 완료가 돼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반대급부행이 완료된 때. 이때는 결국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 때가 되겠죠, 민법에서. 그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빨리 이전 등기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편무계약 대표적인 것이 증여가 되겠죠, 증여. 증여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그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전 등기가 가능한 때로부터 빨리 60일 이내에 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지 괜히 안 하고 있다가 중간 생략 등기 하려고 엿보지 말라는 거죠.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 의무 기간은 60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등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제부 등기는 1개월인데 이건 60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간 생략 등기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생략 등기하고 유사한 것이 모두 생략 등기라는 게 있죠. 그럼 모두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보존 등기 신청 의무를 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앞으로 이제 보존 등기가 가능했죠. 근데 보존 등기가 가능할 때 이때 보존 등기 자체 신청 의무 기간은요, 따로 규정이 없어요. 1년 있다 해도 되고 10년 있다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있다 하든 10년 있다 하든 다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할 테니까요. 그래서 보존 등기 신청 의무 자체는 따로 없는데, 그러니까 보존 등기 자체는 이제 신청 의무 기간이 따로 없는데, 갑이 보존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하고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하고 을 앞으로 이전 등기라 되는데, 바로 을 앞으로 이전 뭐 보존 등기를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모두 생략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보존 등기 자체의 신청 의무 기간은 없지만은 갑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은 이때는 모두 생략 등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빨리 계약을 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빨리 보존 등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요, 아직 건물을 신축하기도 전에 먼저 계약부터 체결했어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고 나중에 보존 등기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을 계산해서는 안 되고 나중에 보존 등기가 가능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즉 계약 체결할 당시 아직 보존 등기를 할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부터 체결했을 때는 나중에 보존 등기가 가능한 날로부터 이제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해라. 그래서 네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지 이렇게 모두 생략 등기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가끔씩 시험 문제가 여기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 간단하게 좀 보시고요. 자, 가장 일반적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에서 이루어지지만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죠.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은 신청의 다른 표현일 뿐인 거죠. 관공서가 신청하는 것을 우리는 촉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공서 촉탁에 한 등기에 대표적인 것은 처분 제한 등기로서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등기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관공서의 촉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 촉탁에서만 되는 건 아니죠. 밑에 신청 뒤에 예외가 있죠. 그래서 때로는 등기관이 신청이나 촉탁이 없이도 직권으로 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직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직권 등기가 중요하고 밑에는 직권으로 하는 등기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개별 등기 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뭐 직권 보존 등기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도 할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보존 등기도 원칙적으로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죠. 원시제 신청해서 이루어지지만은 미등기 상태에서 그러니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온 다라고 하게 되면 그 처분 제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권 등기는요,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등기 절차에서 여기 나와 있는 등기들이 원칙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신청해서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또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개별 등기 절차 시간에 하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직권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양갈이 2번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요, 법원자 들어가고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법원의 명령에 안 등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그라미 2번에 이의 신청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시죠. 이의 신청을 받아줬을 때 하는 등기가 법원의 명령에 안 등기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이인, 그러니까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줬을 때 하는 등기가 법원의 명령에 한 등기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라는 말이 없으면요, 법원의 명령에 한 등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의 신청이라는 말이 있을 때만 법원의 명령에 한 등기지, 법원자 들어가고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법원의 명령에 한 등기는 아니에요. 이의 신청이라는 단어가 핵심어라는 거죠. 이의 신청. 이의 신청도 우리가 조금 있다, 우리가 나중에요, 뒷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의 신청 절차도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루게 되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요 정도만 정리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중요한데, 이것은 개별 절차에서 다루기 때문에 뒤에서 다룹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는 이제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자, 어떻게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이 있죠. 자, 등기 신청의 방법은 왼쪽에 방문 신청, 오른쪽에 전자 신청에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방문 신청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이제 오른쪽에는 전자 신청이 있는 거죠. 먼저 방문 신청의 내용을 보면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는 방법인데, 방문 신청에 몇 가지 기억할 것들만 몇 가지만 여기 책에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신청서가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두 페이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페이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맨 마지막에 신청인의 도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도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연결된 문서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중간에 도장을 이렇게 찍는 거죠. 이걸 간인이라고 해요. 중간에 찍는 도장이라고 해서 간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인들을 찍어야 돼요. 간인을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신청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갑을병이라는 사람이 ABC한테 X 물건을 15g에 매도를 했다. 그러면 등기 권리자가 세 사람이고 등기 의무자가 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공동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간인은요, 이 사람들이 전부 찍을 필요는 없고요, 대표자 갑한 사람만 찍으면 돼요. 여기는 A가 한 사람만 찍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나 의무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요, 그럴 중에 한 사람만 간인을 하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쭉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정정을 합니다. 정정을 해요. 정정했을 때는요, 정정했다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고요. 이제 한 줄로 그은 다음에 거기다 또 정정했다는 것을 이제 도장을 찍어요. 도장을 찍을 때는요, 전원이 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정정을 해가지고 정정한 부분을 도장을 찍을 때는 전원이 다 정정한 부분에 대해 도장을 찍어야 되지만, 간이는 한 사람만 찍으면 된다. 자, 이 정도만 보시고요. 이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방문 신청에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고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는 전자 신청입니다.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방문 신청보다도 전자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을 우리는 전자 신청이라 하는 거죠. 전자 신청의 이제 특징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등기 신청은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등기 신청 적격,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이렇게 설명할 때, 자연인, 당연히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법인도 신청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도 등기 명의 될 수가 있는 거죠.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도 그 등기 명의, 등기 신청 적격을 갖습니다. 근데 이 법인 아닌 사람, 법인 아닌 재단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을 말하는 거죠.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단과 재단과 별 차이가 없지만은 아직 법인화가 안 됐다는 거죠. 법인 등기별 법인 등기가 안돼 있는. 그러면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은 얘들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지 전자 신청은 안 돼요.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전자 신청이 안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외국인도 전자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외국인도요. 여기는 없지만요. 외국인도 전자 신청 가능하고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해요. 그래서 방문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전자 신청이 가능하고 모두가 동일한데 단 하나 이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만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지 전자 신청이 안 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면 되고 또 대리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 신청은 누구나 대리할 수가 있어요. 친구가 가서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만 대리할 수 있어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만 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은 뭐요? 대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인감증명이요. 우리가 방문 신청을 할 때는요, 신청서를 가서 직접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면은 등기 의무자가 이제 갑이 될 것이고, 등기 권리자가 이제 을이 될 텐데,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면은. 그럼 여기서 신청을 할 때는요, 신청하려는 의사가 또 표시돼야 되겠죠? 그 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이 도장을 찍어서 표시를 하잖아요. 도장을 찍어서. 이때 도장을 찍을 때요, 때로는 일정한 자는 반드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감 도장. 인감 도장을 찍었으면요, 이 도장이 인감 도장이라는 걸 증명하는 인감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방문 신청 같은 거는 직접 도장을 찍기 때문에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경우에는 인감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 전자 신청 같은 경우는요, 컴퓨터 모니터에다 도장을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자 신청 같은 경우는 도장 대신에 뭘 해요? 전자 서명을 하죠. 전자서명이 뭐예요? 나만 알고 있는 공인인증 비밀번호죠. 인증서 비밀번호. 그래서 전자서명엔 인증서 정보가 도장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요. 방문 신청할 때는 인감을 필요한 경우는 제출을 하지만은 모든 또 우리가 조금 이따 하겠지만은 모든 신청서에다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등기 신청서에는 인감을 찍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지만은 전자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 정보가 도장을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 이런 것들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도장 안 찍죠, 우리가. 뭐 신청을 할 때는, 인터넷으로 할 때는 도장 안 찍고 다 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어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자,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디부터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이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가 있어야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전자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 번은 등기소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디를 먼저 등기소로부터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등기소에 가가지고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합니다.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할 때는 빈손으로 가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등록 이제 신청서를 적성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 등록 신청합니다 한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하면 갑 이름을 적은 다음에요 신청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데 이때 도장은 인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갑이 아닌 사람이 갑 이름으로 아이디 이렇게 발급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등록 신청하러 갈 때는 인감 증명서 가져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갑 이름 쓸 때는 갑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다는 걸 증명하는 이제 주소 증명 정보. 대표적인 게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 되겠죠. 그래서 주소 증명 정보를 함께 이두 개를 들고 가가지고 이제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를 발급받으면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요,
자,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듣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법무사한테 맡겼어요. 법무사한테. 그러면 법무사한테 맡기면요, 법무사는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니까, 법무사한테 맡기면은, 이때 법무사가 이제 전자신청을 하려고 할 때요, 그러면 얘들도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얘도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냐. 다시 말해서, 얘들도 아이디 있어야 되고, 얘도 아이디 있어야 되냐. 다 아이디가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가 로그인할 때는 아이디 세개 치고 들어가는 건 없죠. 아이디 하나만 치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요, 만약에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은 차기 아이디 치고 들어와서 전자신청하면 되는 것이지, 갑을 아이디까지 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사용자 등록이 돼 있든지, 아니면은 자격자들이 사용자 등록이 돼 있든지, 둘 중에 한 사람만 사용자 등록이 돼 있으면 되지, 모두 사용자 등록이 돼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만 사용자 등록이 돼 있어도 전자신청은 가능한 거죠. 아이디 하나만 줬고 로그인하기 때문에요. 자, 사용자 등록이 한번돼 있으면요, 3년간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기간. 그래서 3년이 가까워지면 또 갱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갱신해가지고 전자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은 뭐예요? 4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전자신청을 했을 경우에는요, 나중에 우리가 등기 신청을 했던 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철회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이 철회를 하기 때문에, 취하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방법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취하합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했을 때는요, 방문해가지고 직접 취하서를 작성을 해요. 그런데 전자신청을 했던 것을 제가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인터넷 로그인하고 들어가가지고요, 로그인하고 들어와서 취하 버튼에 클릭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사용자 인증, 즉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전자적으로만 취하할 수 있지. 전자신청을 하고 나서 방문해가지고 취하서로 방문, 서면으로 취하할 수는 없다는 거죠. 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전자신청을 했을 때는 취하도 전자적으로, 방문 신청했을 때는 방문해서 또 취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취하 버튼 클릭하면 되는 것이죠.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그래서 사용자 인증을 받으라는 거는 로그인하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자신청에 있는 내용들은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누가 이제 신청하느냐 해서 등기 신청, 누가 신청하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누가 신청하느냐 관련돼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을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러면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은 등기 당사자가 될수 있는 사람, 당사자. 등기 당사자가 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합한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등기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를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등기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요, 결국 자기 이름을 등기부에 올릴 수 있는 사람, 즉 등기 명의인이 될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 당사자가 될수 있고, 이 당사자가 될수 있는 사람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등기 명의인이 될수 있느냐?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느냐,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수 있냐 해가지고요, 가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 없는 자 해가지고요, 일단 등기는 권리를 기록하죠. 따라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우리 민법에서 자연인과 법인만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권리 능력을 갖는 자연인 법인은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 것이죠. 우리 자연인 그러면 외국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요. 법인 그러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요, 이것도 법인으로 취급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에는 이제 사람의 단체인 사람법인하고 재산의 단체인 재단법인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 국민들로 구성된 사람들의 단체, 이 주민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로 구성된 하나의 사람들의 단체 해가지고요, 법인으로 취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국가 명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서울시 명의, 서울시가 소유하는 토지 있고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토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은 당연히 이제
등기 신청 적결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모체 밖으로 태아가 모두 출생이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사람만을 자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생에서 사망 전까지만을 자연인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출생 전에 태아는 아직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자연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못해요. 태아는 아직 권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자연인과 법인만 권리능력을 갖는다고 했지만은요, 우리 등기법에서는요, 그러면 얘들은 당연히 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있는데 권리능력이 없지만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인 아닌 재단, 법인 아닌 사단이나 법인 아닌 재단 같은 경우에요, 권리능력은 없지만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법인 아닌 사단을 생각해 보면은 대표적인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 뭐 문중, 교회 이런 거죠. 그럼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그 구성원, 이 비법인 사단은 권리를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이 갖는 어떤 물건은 어떻게 소유하는 것이냐? 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하는 거죠. 권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이 문중이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이제 비법인 사단이 되고요. 그러면 교회가 소유하는 토지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법인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 교회 뭐 토지라든지 건물은요, 이 교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하고, 이때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우리는 총유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동소유에는 공유합유 총유가 있는데,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총유, 동업자들의 모임, 즉 민법상 조합이 되겠죠.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 그 이외에는 다 공유가 되죠. 그러면 공유는 공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고 합유는 합유자 명의로 등기를 하는데, 총유도 총유자 명의로 등기하려고 했더니 교회 구성원이 만 명이에요. 만 명 이름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의상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총유자 명의로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등기는 편의상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도 그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지만 민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은 동업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 동업자들의 모임인 민법상 조합 같은 경우는요, 이게 합유죠, 합유. 합유 같은 경우는요, 합유, 그러니까 합유자, 조합은 전원이 이 사람이 합유자가 되겠죠. 민법상 조합은 이제 공동 소유하는 형태가 합유니까요. 그래서 합유자 명의 합유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 합유자 명의로 등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은 없습니까?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민법상 조합은. 민법상 조합은요, 계약 관계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동업을 할 때 씁니다. 동업 계약을 하죠. 각자가 계약하잖아요. 세 사람이 동업을 해요. A, B, C. 그럼 이 사람들이 동업계약 하잖아요. 또 B, C 동업계약 하고 A, C 동업계약 하잖아요. 계약관계로 성립이 되는 거죠. 동업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같은 경우는 내가 교회에 들어갈 때 교회 신도가 만 명이라고 했을 때 9,999명에 다 계약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죠. 구성원들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사단이나 사단 같은 경우는 단체성이 중요하죠. 구성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조합 같은 건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구성원의 개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의 모임이 과연 이것을 사단으로 볼 것이냐, 민법상의 조합으로 볼 것이냐는요, 구성원 한 명 한 명을요, 내가 다 잘 알아요. 개성이 중요하니까 다 알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하고 동업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잘 알면은 이것은 민법상 조합이에요. 근데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다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또 몰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단입니다, 사단. 자, 그러면은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원, 즉 합유자의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조합의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특별법상 조합이요. 그래서 뭐 농업협동조합,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조합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요, 실질이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가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끼리 서로 얼굴 잘 모르죠. 재건축 조합원들이 몇백 명, 몇천 명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다 모르잖아요. 내가 조합원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것이지 다른 조합원들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이것은 사단이에요. 그럼 사단이면은 이 특별법상 조합이요, 법인화가 되어 있으면 없습니까? 법인으로서 당연히 등기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이런 것들은 법인화가 안돼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인화가 안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비법인 사단이 되겠죠. 법인이 됐든 비법인 사단이 됐든 다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따라서 특별법상 조합은 그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실질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학교예요. 학교. 자, 학교는요, 하나의 시설물일 뿐인 것이지 그 자체가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립학교는요, 국가의 시설물이고, 공립학교는 그 지방의 지자체의 시설물일 뿐이에요. 이걸 학교로 이용하면 학교가 될 것이고, 공원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박물관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학교로 이용할 수도 있고, 박물관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물은요, 하나의 시설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는 그 설립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자 명의로 등기래요.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들은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그럼 사립학교들은 사립학교를 설립한 재단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학교 명의로는 절대 등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제, 읍면동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러면은요, 광역자치단체로서 시도, 기초자치단체로서 시군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군구까지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있지만은, 읍면동리는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에요. 따라서 읍이 소유하는 토지, 면이 소유하는 토지 이런 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행정 조직일 뿐인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뭐 권리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다만 동리요, 동리. 이 동리는 이건 지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 동명이 리명의로 등기를 못 해요. 그런데 동이나 리가요, 이 동에서 사는 주민들의 단체, 이 리에서 사는 주민들의 단체 가지고 비법인 사단을 결성을 해요. 그럼 비법인 사단은 그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으로서 동명의 리명의로는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리 같은 경우에 비법인 사단을 결성했을 때는 동명의 리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이때 동명의 리명의로 등기할 때 동이나 리는 비법인 사단의 의미를 갖는 것이지 지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 없는 자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밑에 오른쪽에 우리 책에 보시면 뭐 기타 해가지고 있는데 기타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자격. 그러면은 자격이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민법하고 비교를 하면은 민법에서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갑자기 권리가 하늘에 떨어지는 건 아니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먼저 자격을 갖추고 그다음에 법률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여기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을 해야 등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누가 신청하느냐 해서 102페이지 보시면요, 등기 이제 누가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기 신청의 당사자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신청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보시면요, 가장 먼저 공동 신청주의. 그래서 우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한다.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에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만으로 등기를 신청하면 부실 등기가 될 수가 있죠. 그럼 우리 등기는 공신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 등기 자체가 실체관계 부합하게 하도록, 실체관계 부합시키기 위해 부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의 절차는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실체관계 부합하게 될 것이냐, 그 수단으로서 절차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됐는데 실체관계 부합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거래 안전을 다 깨뜨려 버리겠죠. 실체관계 부합하는 등기가 됐을 때 거래가 안전이 될 테니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등기가 돼야 가장 실체관계 부합할 것이냐, 이때는 등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나 손해를 보는 사람이 함께 신청을 했을 때 실체관계 부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공동신청의 원칙이죠.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실체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우리 실체법 그러면 민법을 말하는 거고요. 3번 보시면 절차법상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절차법 그러면 등기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실체법과 절차법에서 말하는 권리자 의무자가 좀 구별이 돼요.
요게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에게서 은행으로 X물건 10억 원으로 매매를 통해서 이전 등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갑이 만약에 최초의 소유자로서 보존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 앞으로 지금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등기소 가서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할 때는요. 이 이득을 보는 을뿐만 아니라 갑이 함께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혼자 가서 신청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을은 단독으로는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갑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을은 갑한테 협조를 요구를 하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등기 청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 신청이라는 단어하고 청구라는 단어는요, 똑같은 의미예요. 뭘 요구하는데, 개인이 국가기관에 요구할 때는 신청, 개인끼리 뭘 요구할 때는 청구, 국가기관끼리 뭘 요구할 때는 촉탁,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인데, 누가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법에서는 다 청구라는 단어만 계속 나오죠. 개인과 개인이 관계니까. 근데 등기는 이제 국가기관에 등기소에 가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근데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등기를 이제 청구해야 되겠죠. 이건 등기 청구죠. 그러면은 을은 갑한테 쓰매가 이전 등기 협조라는 이제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이 갖는 청구권은 이전 등기를 해달라는 청구권이니까 이건 이전 등기 청구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을뿐만 아니라 갑도요. 단독으로는 못해요. 갑도 을의 협조가 있어야만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버리면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이것도 갑은 단독으로 못해요. 갑도. 매도인도 단독으로 신청을 못하고 갑도 을의 협조가 있어야만이 공동으로 신청해서 등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갑도 을에게 협조하라는 등기 청구권, 이거는 빨리 등기를 가져가라는 청구권이니까 이것을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갑은 등기 인수 청구권을 갖고 그 권리 등기 청구권 행사해 가지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죠. 그럼 이때 실체법상 등기권자 등기의무자는요 이렇게 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 보다 구체적으로는요 등기청구권을 현재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민법상 등기권자 실체법상 등기권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이전 등기청구를 행사하면요 을이 실체법상 등기권자 그럼 상대방은 등기의무자가 될 것이고 갑이 등기 인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갑이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갑이 민법상 실체법상 등기권자 상대방이 등기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체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요 누가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느냐 등기청구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느냐를 보면 될 것이고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법상 등기권리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 안에 답이 있으니까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실체법상 등기권리자예요. 자 그러면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요 누가 행사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등기인이 명인이 되는 사람이요. 을이 행사했던 갑이 행사했던 우리는 등기부만 보고요 등기 기록상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 이득을 보는 사람을 우리는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 기록만 형식적으로 바라봐가지고 권리나 이득을 얻는 사람을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요 정말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느냐 없냐 이건 보잖아요. 등기관은 이 사람이 정말로 이전 등기 청구권 있느냐 없냐는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신청해서 왔어요. 근데 이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가장 매매면은요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죠. 무효니까. 그런데도 우리 갑과 을이 둘이 와가지고 등기를 신청하고 있어요. 그럼 신청하면 어떻습니까? 실체법상 이 매매가 유무효를 등기관이 심사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등기를 해주겠죠.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등기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기록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기권리자,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제 등기의무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체법상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는 문제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 등기 기록이 되는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그러면 청구하고 있는 사람, 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실체법상 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그럼 상대방은 등기의무자가 될 것이고요. 그럼 일반적으로요. 등기 기록상 이득을 보는 사람이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손해보는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 별로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치를 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요 밑에 우리 책에서는 거기 뭐 지문해 가지고 그 대위 행사하는 경우가 메타 지문해 가지고 나오죠. 거기 중간에 하단에 있는데 예를 들면요 요거는 아니지만은 또 다른 것부터 먼저 하죠. 방금 좀 설명했지만은 갑이 소유권 보존 듣게 된 상태에서 갑과 을이 매매를 합니다. 그때 공동 신청하기 위해서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듣기 청구를 해요. 누가 이전 듣기 청구한다고 했어요? 을이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을이 어떻습니까? 실체법상 등기권리자.
행사하는 사람을 보면 돼요. 청구하는 사람을. 그래서 등기는 누구 앞으로 돼요? 을 앞으로 되죠. 그러면 을이 새로운 등기 명인이 됐죠. 그러니까 을이었습니까? 절차법상 등기권리자. 이때는 실체법상 절차법상 등기권리자가 다 일치하게 되겠죠. 근데 갑도 등기 인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죠. 혼자서는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을이 이제 뭐 등기 소위 잘 안 나오려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갑이죠. 갑이 절차, 아니,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러면 갑의 등기 인수 청구를 통해서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돼요? 을 이름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기록,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지를 보면 될 것이고,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지금 청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소매가 불일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책에 있는 이제 대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갑과 을이 매매를 한 다음에요.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전매를 했어요. 그럼 병이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때 3자 합의가 있으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3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가 가능하죠. 직접 청구가 가능하는데 3자 합의가 없으면요. 이 병,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직접 갑한테 중간 생략 등기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채무자, 을에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제 대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를 먼저 시킨 다음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으면 채권자는 없습니까?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권리를 먼저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위 행사에서 을 앞으로 등기 되면 그때 이제 비로소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위 청구, 대위 행사. 지금 청구를 누가 한다고 했어요? 병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근데 병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럴 때도 씁니까? 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 그럼 그 사람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누가 지금 행사하고 있느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응용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 시험 문제가 이런 게 나오는데요. 갑에게서요, 을 앞으로, 그 다음에 3에서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을 등기가 무효예요. 그래서 소유자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병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현재 소유자는 갑이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제 등기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이제 말소를 해옵니다. 그래서 먼저 병의 등기를 말소를 해요. 그러니까 병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합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요. 따라서 말소를 청구해서요, 병 등기가 이제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병의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때요, 실체법상 등기 고리자 누구예요? 누가 청구한다고 했어요? 갑이 청구했잖아요. 갑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그럼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됐어요? 이제는 을 명의로 됐잖아요. 을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뭐 자세히 깊이 알 필요도 없어요.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누가 행사하고 있냐, 청구를 누가 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결국 누구 명의로 지금 등기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는 유효냐 무효냐 따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등기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봐가지고 을 명의가 이제 됐잖아요. 을 명의가. 그렇겠습니까? 을이 이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을의 등기도 말소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갑이 이제 을을 상대로 말소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갑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면서 을 등기 말소 됐으니까 이제 갑이 절차법상으로도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먼저 구별하시고요. 밑에 이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표가 있는데요. 이 표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고요. 자, 넘기시면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예외적으로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독이니까 중요하겠죠. 104페이지 단독. 그럼 단독 신청하는 경우의 대표적인 것은요,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아예 없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잖아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겠죠. 대표적인 소유권 보존 등기죠. 등기 의무자가 따로 없잖아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되면 갑밖에 없잖아요.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이 되겠죠. 그 보존 등기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이 되고요. 또 대표적인 게 상속이요. 법인 같은 경우 이제 합병하고 비슷한 것이 되겠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해버렸잖아요. 갑에게서 이에서 을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갑에게서 을로 이전되니까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갑은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것이고요. 또 이 두 등기는요, 부동산 표시라든지 등기 명인 표시 이런 등기는요, 이거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때 이제 등기고리자, 등기의무자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건 부동산 표시, 뭐 지목을 변경해요. 등기명의 주소가 변경돼 가지고 소유자 주소를 변경합니다.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잖아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권리자라는 말이 존재하진 않겠죠. 따라서 등기의무자라는 말도 존재하지 않고요. 이럴 때는 그 등기명의인이라고 합니다. 등기명의. 그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지목이 바뀌었으면요, 현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자의 주소가 바뀌었어요. 저당권자가 주민등록등본 가지고 와가지고 없습니까? 혼자서 변경 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명의인.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다. 그럼 소유자가 가서 단독 신청하면 되고, 전세권자의 주소가 변경됐다. 전세권자가 가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이죠. 그건 권리의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탁등기도 단독신청인데, 신탁등기는 우리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런데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또 등기의무자가 없는 경우는 이렇게 단독으로 신청하게 될 텐데, 판결에 한 등기,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등기권리자, 권리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권리자도 있고 등기의무자도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일방이 등기절차 협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상대방에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에 한 등기가 밑에 나오죠. 판결에 한 등기는 독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갑에게서 을 앞으로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제 을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 청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응답을 안 해요. 응하지를 않으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사람 말만 듣고 이전 등기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을요,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단독으로 와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판결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판결에 단독 신청할 때이 판결은요,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가져와야 돼요.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가져와야 등기관이 그걸 보고 등기를 이행해 주는 것이지, 판결문 어디에도 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문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등기 절차 이행. 을이 해야 되면, 을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이행 청구 소송이겠죠.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고요. 갑도 등기 인수 청구권 행사했는데 을이 응하지 않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 자,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이라는 것은 이행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이행 판결. 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죠.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요, 을이 소유자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을에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갑은 을의 등기 절차 이행을 하라. 다시 말해서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판결일 뿐인 거죠. 소유자라는 판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것이 판결에서 증명이 됐으니까 굳이 공동으로 갈 필요 없이 혼자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결국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 187조 보시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판결이 나오는데 그 판결이었습니까? 형성 판결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한 이런 이행 판결 같은 경우는 그것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죠. 이거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판결이지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청구권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단독으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등기와 관련된 이행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형성 판결 중에서도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우리 법에서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판결은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이죠. 그러니까 갑과 을, 갑을 벽이었습니까? 부동산을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데요. 병이라는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해요. 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은 갑은 어떻습니까? 분할 협의에 응해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해요. 이건 형성권이죠. 일방의 의사만으로 어떻습니까? 갑은 분할 절차에 응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게 형성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응하지를 않아요. 응하지를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나오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법원에서 나오라니까 나와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판사실 가가지고요, 공유물 분할하라, 너희들 빨리 분할 협의하라고 해요.
판사실에 가가지고 협의하라고 하는데 여기 한 평하고 여기 한 평은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가져가려고 엄청나게 싸움이 생기겠죠. 좀 더 많이 가져가려고, 좀 더 많이 가려고 경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틀려지니까요.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니까 다음 날 또 오라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이제 분할 협의 해라라고 했더니요. 그날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판사가 이걸 기다려주진 않겠죠. 너희들 안 되겠다. 자, 비켜. 한 다음에 야, 이건 갑 갖고. 이거 을 갖고 이거 병 가져 라고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공유한다고 되어 있지만요. 이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 토지는 이제 갑의 단독, 이 토지는 을의 단독, 이 토지는 병의 단독 소유가 되죠. 법률관계가 어떻습니까? 변동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형성 판결이 되는 거죠. 그럼 형성 판결은 어떻습니까? 갑의 단독 소유라는, 이 부분은 을의 단독 소유라는, 이걸 병의 단독 소유라는 등기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떻습니까? 권리관계는요. 변동이 돼요. 변동이 되죠.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권리가 변동되는 건 형성 판결이에요. 그래서 형성 판결이 됐으니까 등기 없이도 이거는 갑이 단독 소유가 됐어요. 단독 소유가 됐는데 이제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처분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을병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갑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건 갑의 것이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 형성 판결이지만은 이 판결문 들고 가가지고요. 갑을, 이 부분은 갑의 단독 소유라는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그 판결문 들고 와서요.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병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이 판결문 들어와서 단독으로 이 부분을 자기 단독 소유라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요. 을도 이 부분이었습니까? 자기가 단독 소유라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요. 병이라는 사람이 갑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판결을 내릴 때 병한테 더 많이 주지는 않겠죠? 판사가 정확하게 분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판결은요.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냥 각자 자기 분할받은 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승소 패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됐든 등기 의무자가 됐든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아니면은 각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각 공유자들. 각 공유자. 각 공유자. 이건 민법적인 표현이고요.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이건 소송법적 표현이고요. 등기 권리자가 됐든 등기 의무자가 됐든 이건 등기법적 표현이 되겠죠. 다 똑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유자들. 각 공유자들은요. 각각 그 판결에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행 판결 같은 경우는 뒤에서 하겠지만요. 패소한 사람은 못해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그러니까 인수 같은 경우는 이제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이 사람들만 할 수 있지 패소한 자는 신청을 못해요. 승소한 자만이. 그러니까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을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패소자죠. 그러면 을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갑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승소한 자만 할 수 있지만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 패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 공유자, 각 등기 권리자가 됐든 등기 의무자가 됐든 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내용을 보면은요. 이제 판결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죠. 원칙적으로 이행 판결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이지만 공유물 분할 판결은 각 공유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판결은 확정돼야 되죠. 확정되지 않은 판결 가지고는 단독 신청이 안 되고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 각종 조서들이에요. 화해 조서, 조정 조서, 인낙 조서. 이 조서들은요. 당사자들이요. 판사 앞에서요. 판사 앞에서 판사의 조정을 받아줬을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조서만 작성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판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서만 작성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판결에서만 종료되는 건 아니고 조서를 작성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하다가 한쪽에서 어떻습니까? 기권을 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권해버리면 그걸로 판결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간단하게 조서만 작성해요. 이 조서는요, 그 자체로 확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과 관련돼서요. 자, 승소한 사람만 할 수 있지 패소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했어요. 승소한 사람만. 그 다음에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는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등기원인 증명정보는요. 만약에 공동으로 신청하러 갈 때는 어떻습니까? 등기원인 증명정보, 매매를 했다는 증명정보로서요. 계약서를 들고 가면 돼요. 근데 혼자 올 때도 계약서만 딸랑딸랑 들고 올 수는 없는 거고요. 혼자 올 때는 어떻습니까? 확정 판결 정본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확정 판결 정본. 그래서 우리 확정 판결 정본에서
오른쪽이 이제 동그라미 5번인데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 해가지고요. 그냥 이건 무시하고 넘어가시고요. 밑에 동그라미 6번을 보세요. 첨부 정보. 등기 원인 증명 정보는요. 이게 확정 판결 정보니 등기 원인 증명 정보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첨부 정보만 보세요. 이거는 보지 말고 너무 복잡한 내용이니까 확정 판결 정보를 가져간다는 거죠. 확정 판결 정보라는 것은요,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판결 정보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 증명서가 함께 끼워져 있으면요, 이것을 우리는 확정 판결 정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확정 판결 정보 및 확정 증명서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판결 정보와 확정 증명서를 가져라는 거야. 이 두 글을 합쳐서 우리는 확정 판결 정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확정 판결 정보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확정 판결 정보. 그러니까 판결 정보하고 확정 증명서를, 확정 증명서가 끼워져 있는 판결 정보는 확정 판결 정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확정 판결 정보 및 확정 증명서였는데, 확정 증명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이제 확정 판결 정보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단독 신청할 때는 판결서만 들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확정됐다는 확정 증명서도 가져와야 돼요.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확정 증명서를 발급을 해줄 것이고,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확정 증명서를 발급을 안 해주겠죠. 그래서 확정 증명서가 끼워져 있는 판결 정보를 들고 오라는 거죠. 자, 판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첨부에 대한 서류는 여전히 첨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으면요, 이해관계는 승낙서는 또 가지고 와야 돼요.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소유자인 상태에서 A 앞으로 전세권이 5억 설정돼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B라는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3억 이렇게. 그럼 여기에 2로 돼 있으면 이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야.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이 될 텐데요. 여기가 2로 안 돼 있고요. 1에 1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부기등기로 돼 있으니까요.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번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거죠. 여기 전세권이라고 안 써져 있다고 하더라도 1에 1로 돼 있으면 당연히 전세권 저당권이 되겠죠. 2로 돼 있으면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이 될 것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요. 갑과 A의 공동으로 전세권이 설정됐기 때문에요. 전세기간이 만료가 되고, 만료가 돼서 이제 전세금도 모두 지급했으면 이걸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말소가 되면은요, 부기등기로 돼 있는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따라서 말소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 B라는 사람을요, 이 등기에서 이해관계를 하는 거죠. 이 말소 등기는요, 갑하고 A랑 공동으로 신청해서 말소를 하는데, 엄한 B가 말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을 등기상 이해관계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갑과 A가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요, B의 승낙서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금을 A한테 다 5억을 다 줘서는 안 되죠. 5억 다 줬는데 A가 은행에 3억 안 갚아버리면은 B는 승낙서 안 써줄 테니까. 그러니까는 갑은 먼저 B한테 3억 주고 승낙서 받은 다음에 나머지 2억 원을 A한테 주면 되겠죠. 그럼 확실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승낙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으면은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요. 자, 갑이 A에게 공동신청해서 말소를 하려고 하는데, A라는 사람이 돈 다 받고 계약기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말소 등기 협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갑은 A를 상대로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 단독으로 와서 신청을 하겠죠. 그럼 단독으로 와서 신청할 때는 판결에 대한 단독 신청이니까 이때는 B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느냐. 판결은 갑이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 B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B한테 이 판결이 이렇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갑이 A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때도요, 이해관계인 B의 승낙서는 반드시 또 따로 첨부해 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승낙서를 안 써줘요. 그럼 이때는 B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 승낙서는 반드시 또 가져와야 되고요. 또 새로운 권리자의 주소, 권리자를 이제 기록해야 될 테니까요. 이제 신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새로운 권리자의 이제 주소 증명 정보도 첨부해야 될 것이고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자,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되면은요,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그러면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등기 신청할 때 권리증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갑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갑의 권리증 가져오라는 거죠. 우리 등기필 정보는 권리증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갑이 을하고 공동으로 신청할 때 갑이 가지고 있는 거 가져와야 될 것이고요. 갑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럼 갑이 가지고 있는 거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을이 단독 신청해요. 얘는 권리증이 없잖아요. 제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요, 이걸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은 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제공해야 되겠죠.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의무자가 신청할 때는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넘기시면, 판결이라는 등기는 독립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도 등기 명의 될 수가 있다고 했죠. 그 명의로 등기하시는데, 법인 아닌 사단은요, 우리가 좀 이따가 첨부 정보를 할 때요, 요 첨부 정보가 또 나와요. 그 밑에 있는 첨부 정보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첨부 정보를 배우기 때문에요, 뒤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뒤에서. 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요. 자, 등기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은 때로는 등기 권리자, 때로는 등기 의무자가 또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등기 권리자도 아니고 등기 의무자도 아닌 사람 우리는 제3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도 의무자도 아닌 사람은 제3자.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도 아닌 사람에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돼요. 대표적인 것이 1에 있는 포괄승계에 대한 등기입니다. 우리가 포괄승계의 대표적인 사람은 상속인이 되겠죠. 상속인. 자, 그럼 우리 예를 들면요. 자,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요. 지금 현재 소유자예요. 갑과 을이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매매를 한 다음에 아직 등기를 하기 전에요. 갑이 사망을 했어요. 갑이 사망을. 그럼 갑이 사망을 했으면요. 을 앞으로 이전 등기 되기 전에 갑이 먼저 사망해서 병이 위량 상속으로 상속이 되면은 이게 왜 흔들리죠? 공사를 하면 항상 흔들리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 소유자죠. 병이. 그리고 병이었습니까? 매도인의 주의를 승계했기 때문에 병이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병이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은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갑에게서 병으로 이제 상속이 되고 상속인에 의해서 이제 을 앞으로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럼 권리의 변동 과정 그대로 적어버리면요. 갑에게서 해서 이제 병 앞으로 상속이 되고요. 3에서 을 앞으로 이제 이전이 되면은 병이 을하고 매매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전을 할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이 을과 매매한 것처럼 보이죠. 매매는 갑과 을이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등기라는 것은 실체 권리 관계를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을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먼저 매매가 있고 그다음에 사망을 통해서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는요. 상속 등기를 생략을 하고요. 직접 갑에게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매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등기 원인 있고 사망했을 때는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야 실체 관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속 등기를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는. 그러면은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하면은 을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는데 등기 갑은 사망했다고 했으니까 을이 단독 신청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갑의 주위를 병이 승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병과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 거죠.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을 하되 다만 상속 등기가 생략됐기 때문에 상속인은 전혀 나타나질 않죠. 그러니까 지금 병이 지금 신청하고 있어요. 상속인에 의한 신청. 상속인은 제3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등기 원인이 있고 사망했을 때 등기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등기 권리자도 등기 의무자도 아닌 상속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다. 그래서 이건 제3자에 의한 등기라고 하는데 타이틀보다도 등기 원인이고 사망했을 때 등기하는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등기 기록상으로는요. 갑이 지금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럼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는 갑을 적겠어요? 병을 적겠어요? 사망한 사람은 등기 신청이 될 수가 없어요. 등기 명의 될수 없고, 그래서 병이 이제 신청서에는 등기 의무자로 기록해요. 그럼 신청서의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기록상 등기 의무자가 불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등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불일치가 있게 되면요, 각하를 해요. 등기를 안 해주는 게 원칙이지만은 등기 원인 있고 사망했을 때는요, 불일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럴 때는 각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양가리번의 각하의 예외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이 있는데 조금만 제가 보면 돼요.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은요. 우리가 앞에서 중간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을 때는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때 했던 것이죠.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매도인인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맨 밑에 그 범위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갑에게서 을에게로, 을에게서 병에게로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병과 전매를 했어요.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을을 대위를 하려고 해요. 자기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채무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대위할 수 있는 거죠. 채무자가 아무 권리가 없는 걸 어떻게 대위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가 갖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대위할 수 있다는 것인데, 범인은요, 안 읽어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에 내용 보시면은요, 내용 보시면은, 여기 이제 동그라미 보면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런 거죠. 병이 을을 대위해서 지금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이에서 을 앞으로 등기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을의 등기 신청하고 자기 앞으로 병의 등기 신청을 받듯이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먼저 을 앞으로 등기 시킨 다음에 천천히 자기 명의로 등기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등기 요 등기를 을로이 등기하고 그 병이 지금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때을 앞으로의 등기하고 그다음에 결국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할 텐데 이 등기가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또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또 하게 될 텐데요. 자 보죠. 병이 을을 대신해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등기 절차법상 등기고르자 누구예요? 을이죠. 근데 이 등기 신청은 병이 했죠. 을이 직접 한게 아니죠.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한테 권리증 줘야 될거 아니에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데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데 을이 신청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요. 병이 신청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한테 등기필 정보를 완료와 동시에 작성 통지하진 않아요. 이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된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모르고 있죠. 병이 가가지고 등기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권리증 주면은요, 이 사람이 이게 뭔지 모르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청한 게 아니면은요, 이 사람한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등기 완료 동시에 뭘 하냐면요, 이 사람한테 당신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 앞으로 등기된 줄 알아야 될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요, 당신한테 등기가 되었다는 완료 통지만 해줘요. 당신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야 비로소 이 사람이 등기됐다는 걸 알았죠.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거 권리증 작성해 주세요. 그럼 그때 작성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라고 할때 주는 것이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등기필 정보 그냥 무조건 갖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것이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완료 통지라고 나중에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를 요구하면 그때 등기표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나중에 뒤에서 이것도 나와요. 오늘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인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죠. 가장 일반적인 거죠. 법무사를 통해서 신청하잖아, 일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만 보죠.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에게서 을 앞으로 X 물건 10억 원으로 매매를 해요. 이건 서로 대립되죠. 대립되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이지 법률행위의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요, 쌍방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X 물건 10억 원,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지를요, A라는 사람이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해가지고 이것으로 씁니까? A가 혼자 결정할 수는 없어요. 쌍방대리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얼마에 팔 것인지는요, 당사자가 다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쌍방대리가 아니었고요. 그 다음이었습니까? 10억 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 X 물건 이전하는 건 단순한 채무의 이행일 뿐이잖아요. 단순한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등기 신청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채무를 이행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습니까?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이 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밑에는 4번은요, 4번은. 앞에서 했던 거죠. 방문 신청은 누구나 대리할 수 있지만 전자 신청은 자격자들만 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요. 그 밑에는 이제 신청 정보 등이 나오는데요. 등기를 신청할 때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신청서 첨부 서면들을 가져가야 된다. 요 내용은 잠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죠.